멤버 정수리가 제 코앞에 있으면 맞게 돼요. 질문이 제가 생각했던 질문이 아닌데? 근데 제가 아직 한 명씩 다 맡아보진 못했는데 일단 딱 그 단어 듣자마자 생각난 사람은 제가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아시겠나요? 이게 왕방울한 눈 누군지 모르시겠습니까? 속눈썹 기구 이렇게 반짝반짝 반짝반짝 유나입니다. 왜냐면 저랑 유나랑 머리 위에 이제 장난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사실 멤버들의 정수리 냄새를 다 맡아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누가 더 좋냐를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딱 그 정수리라는 단어 보자마자 유나가 생각이 났습니다.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? 언제가 귀여웠어요? 지금 Now 이거는 예지. 아 이거 스펠링 거꾸로 써야 되나? 에이 절 뭘로 보시고 이거 완전 쉽죠? 그쵸? 여기가 이거여야 되고 이거여야 되고 이건 반대로 반대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? 나우 네 지금 이 순간 아, 이걸 여기다 그리면 돼요? 제 눈입니다. 웃음? 웃을 때 웃는 모습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. 누구신지 모르시겠죠? 뭘 어떻게 해야 약간 그 친구 같아야지? 네, 유나를 그려봤는데요. 우선 크고 속눈썹이 이렇게 바짝 올라가고 동그랗고 큰 눈. 유나가 눈이 되게 크고 똘망똘망하기 때문에 또 속눈썹도 엄청 길거든요, 유나가. 아무래도 제 룸메이트다 보니까 뭔가 의도치 않게 저의 모든 거를 다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나의 소원? 제가 좀 단순한, 생각보다 좀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제 소원은 침대에 가서 머리를 푸르고 잠을 잔다. 이것은 칼단발인데요.
보이시나요? 엄청 칼이죠? 제가 단발을 이제 워너비 때 했었는데 완전 막 턱선까지 이렇게 오는 단발은 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완전 칼 단발 보고 싶고, 그리고 또 이거 하나의 또 의미가 제가 오렌지색 머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딱 오렌지 주황색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. 애매하다. 거꾸로 보이겠다. 그죠? 어떤 누구 한 명한테 더 많이 얘기하거나 이것보다 그 비밀마다 말하기 편한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네 명한테 다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있지. 다섯 명. 아니, 네 명으로 하겠습니다. 거꾸로 보일 텐데. 못했다. 그렇습니다. 요즘에는 감자칩들을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이제 한 두 가지 종류를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어요. 그래서 그게 요즘 저의 소소한 일상 속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무대에서 이렇게 레전드 자리 남겼어야 했는데 영상이 나간 후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고 반응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는 무대에서 레전드 짤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 무대 직캠보다 조회수가 높아요. 이건 좀 쉬울 수도 있겠다. 리아 언니예요. 왜냐면 저 연습생 시절 때부터 가장 많이 붙어 다녔던 언니인데 그래서 그런지 제 옛날 얘기도 많이 알고 속마음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깊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은? 고양이, 사막여우. 아, 사실 별명이 좀 요새 최근에 좀 많이 생겼는데요. 교수님, 사모님 이런 거 좀 나이가 좀 많아 보이잖아요. 할머니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고양이, 사막여우. 그래서 뭔가 무대에서 예뻐 보인다라는 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있어요. 자매 언니죠. 왜 그랬어? 완전 똑같아. 와, 이 눈빛 봐.
류진 언니가 별명이 어우류예요. 어차피 우승은 류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항상 게임이나 어떤 콘텐츠를 하던 뭘 하던 항상 류진 언니가 항상 그냥 부러워요. 그래서 게임을 하게 된다면 류진 언니를 이겨야 진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저 잘 그리지 않았어요? 아, 어머, 이마가 너무 좁다. 다시 그리고 싶어요. 다시 그리면 안 돼요. 어떡해, 다시 그리면 안 돼.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줄이면 돼요, 조금. 리아 언니입니다. 저랑 룸메거든요, 리아 언니가. 그래서 밤낮에도 그냥 함께 그냥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게 정말 없을 정도로 정말 저를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또 그래서 믿음직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편한 그런 언니입니다. 아, 근데 이거 좀... 아, 다시 그리면 안 돼요?